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디입니다. 저희 이번 강의에서는요, 나도 무엇이라는 걸잘 알아 라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팩트를 인정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어떤 표현을 우린 사용할 수 있을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표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I know it. 시작. I know it. 시작. 자, 여기서 우리 끊어서 한번 가볼까요? I know. 나는 알아요. 뭐라고요? I know 뭐라고요? 무엇을 알아요? 그것이 뭐라는 걸 알아요? It's 시작. It's 시작. 좋아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I know it's 시작. I know it's 시작. 자, it's 뒤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나오면 되겠죠. 무엇이라는 걸잘 압니다.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I know it 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저희 오늘도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는 그게 끝났다라는 걸 알아 라면서 인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끝난 상태는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Over, 시작. Over, 시작. 그건 끝났어. It's over, 시작. It's over, 시작. 그게 끝났다라는 걸 나는 알아. I know it's over, 시작. I know it's over. 시작. 좋아요.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틀린 상태는 wrong. 시작. Wrong. 시작. 그건 틀렸어. It's wrong. 시작. It's wrong. 시작. 나는 그게 틀리다는 건 알아. 어떻게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시작. 그렇죠. I know it's wrong. 시작. 그게 틀리다는 걸 알아. I know it's wrong. 시작. 좋아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옳다는 걸 나도 알아 라고 해볼게요. 옳은 상태는 right, 시작. Right, 시작. 그건 옳아.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It's right, 시작. It's right, 뭐라고요? 자, 우리 인정합니다. 그거 옳다는 거 나도 알아.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I know it's right, 시작. 그게 옳다는 거 나도 안다니까. I know it's right, 시작. 좋습니다. 다음으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게 어렵다라는 걸 나도 알아요. 여러분, 어려운 건요, 이렇게 발음하실게요. difficult, 시작. difficult, 시작. 자, L 발음 살려서 difficult, 시작. 좋습니다. 그건 어렵다. 뭐라고 할까요? It's difficult, 시작. It's difficult, 시작. 인정합니다. 그거 어렵다는 거 나도 알아.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I know it's difficult. 시작. 다시 한번. I know it's difficult. 시작. 좋습니다. 다음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여러분,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게요. Crazy. 시작. Crazy. 시작. 그거 말도 안 된다. It's crazy. 시작. It's crazy. 시작.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나도 알아요. 우리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I know it's crazy. 시작. I know it's crazy. 시작. 좋습니다. 다음으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게 우습다라는 거 나도 충분히 알아. 우스운 상태는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Silly. 시작. Silly. 시작. 그거 참 우습다. It's silly. 시작. It's silly. 시작. 그게 우습다는 거 나도 알아.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I know it's silly. 시작. 다시 한번. I know it's silly. 시작.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게 너무 늦었다라는 걸 나도 알아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라는 표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어떻게 얘기해 줄수 있었죠? too 뭐라고요? too 너무는 뭐라고요? too 해주시면 돼요. 늦은 뭐였죠? 늦은? late라고 해주시면 돼요. 너무 늦은. Too late. 시작. 너무 늦다. It's too late. 시작. It's too late. 시작. 너무 늦었다는 거 나도 알아. I know it's too late. 시작. I know it's too late. 시작.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나도 알아요. 라고요. 여러분, 너무 뭐라고요? Too. 그 다음에 위험하는요.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Dangerous. 시작. Dangerous. 시작.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It's too dangerous. 시작.
그거 너무 위험해. It's too dangerous. 시작. It's too dangerous. 그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나도 알아요. 우리 뭐라고 할수 있죠? I know it's too dangerous. 그렇죠. I know it's too dangerous. 시작. I know it's too dangerous. I know it's too dangerous. 시작. 좋습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게 너무 시끄럽다라는 거 나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시끄러운 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loud, 시작. loud, 시작. 자, L 발음 살려주셔서 loud, 시작. 너무 시끄러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too loud, 시작. 그거 너무 시끄럽다, 뭐라고 할수 있죠? it's too loud. 좋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게 너무 시끄럽다라는 거 나도 알아,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I know it's too loud. 시작. I know it's too loud. 시작. I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무 이르다라는 거 나도 압니다. 라고요. 여러분, 너무 뭐라고요? too. 너무 뭐라고요? too. 이른 상태는 뭐라고 할까요? early. 시작. early. 시작. 자, 붙여볼게요. 너무 이른. too early. 시작. too early, 시작. 자, early에 R과 L이 붙어 있어서 발음이 좀 어렵죠? 몇번 연습해 볼까요? early, 시작. early, 시작. 좋습니다. 너무 일러요. too early, 시작. 너무 이르다. it's too early, 시작. 너무 이르다는 걸 나는 알아요.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I know it's too early, 시작. 다시 한번, I know it's too early. 시작. I know it's too early. 넘어가 볼게요. 다음엔 이렇게 할게요.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나도 압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태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risky. 시작. risky. 시작. risky. 아까 dangerous랑 비슷한 말이 되겠죠? 위험 요소가 있는 risky. 시작. risky. 좋아요. 너무 위험해요. too risky. 시작. too risky. 시작. 그건 너무 위험하다. It's too risky. 시작. It's too risky. 그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걸 나는 알아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 know it's too risky. 그렇죠. I know it's too risky. 시작. I know it's too risky. 다시 한번. I know it's too risky. 시작. I know it's too risky.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에는 너무 쉽다라는 거 나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쉬운 상태. easy. 시작. easy. 시작. 너무 쉬운, too easy, 시작. too easy, 시작. 그건 너무 쉬워요. 뭐라고 할까요? it's too easy, 뭐라고요? 그게 너무 쉽다는 거 나도 압니다. 뭐라고 할까요? 시작. perfect, 다시 한 번요. I know it's too easy, 시작. 좋습니다. 오늘의 표현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현, 끝이 났다라는 걸난 알아 라고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끝난 상태 뭐라고 했는지 배웠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자, 쭉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 know it's over. 그렇죠. I know it's over. 시작. I know it's over. 좋습니다. 두 번째 표현 갈게요. 너무 이르다라는 걸 알아 라고 해볼게요. 너무라는 표현 배웠고요. 이른 상태도 우리 배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I know it's too early. 시작. I know it's too early. 다시 한번 갈까요? I know it's too early. 시작. I know it's too early.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인정할 때 나도 그거라는 걸 알아.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I know it's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거 나도 인지하고 있어. 우리 뭐라고 하신다고요? I know it's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